두 배 더 빠르게. 집중력 높이는 다섯 가지 팁. 요즘 같은 바쁜 세상에서는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? 업무나 공부, 무엇이든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일의 퀄리티도 더 낮아지고 불안감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두 배 더 빠른 집중력을 높이는 다섯 가지 팁을 전해볼게요. 첫 번째로, 충분한 휴식이 중요해요. 잠을 충분히 자고 피곤을 풀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. 특히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을 하기 전엔 피로를 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. 두 번째 팁은 목표를 분할하는 거예요. 큰 작업을 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.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완성할 수 있을 뿐더러 집중하기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. 세 번째로, 주변 환경을 정리해보세요. 집중할 때 주변에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조용하며 밝은 환경이 좋아요. 지저분한 물건을 정리하고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. 네 번째는 디지털 기기를 멈춰보세요. 집중 시간을 정해두고 각종 커뮤니케이션 기기를 멈추면 지금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. 알림을 꺼두고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여 방해 요소를 줄이는 거죠. 다섯 번째는 단순화와 초심으로 돌아가기예요.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많은 일을 담으려 하지 마세요. 간단하게 집중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천천히 한 가지씩 처리해보세요. 이렇게 하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성과도 더욱 빠르게 나타날 거예요. 집중력을 높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소한 요소만 모인다면 생각보다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. 같은 시간에 더 높은 효과를 보인다면 자신감도 높일 수 있고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